Take a lesson from the lesson. 네, 이제 그 어른 여러분들의 생활의 지혜를 배워서 지금 우리 현실 생활에 접속을 해보는 시간 장수 퀴즈. 네. 맨 먼저 현분선 할머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분선 할머니는 아까 CF 이렇게 영감 왜 불러 이거 하셨죠? 짠짜잔 짠. 한 명까지 저랑 해볼까요? 짠짜자자자짠짜자자짠짜자자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노는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꿈 잘했어 잘했꿈 잘했꿈 잘했어 그러게 내 인간이라지 마누라 마누라 왜 불러요? 뒤뜰에 메어놓은 얼룩이 한 쌍을 보았나? 보았지요 어째서? 진정 지어라 네 장가야 미천을 주었지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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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그리고 길호순 할아버지 아까 그 깡통차기에도 나오셨고 남을 뜯는 할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봉여 할머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봉여 할머니는 김추자 씨 이모 되신다고요. 네. 여러분들 김추자 씨 아세요? 그 외 저 거짓말이야 하고 무인도 그다음에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그 옛날에 알리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이게 옛날 춤이에요. 이게 알리고고라는 거 아니야? 알리고.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음력 5월 5일은요. 민속 명절 단오인데요. 단오날. 네 단오날. 예. 단오날. 단오날 주춧떡 해먹는 날이죠. 예? 근데 그 떡은 네? 근에 뛰고. 네, 근에 뛰는 날. 근에 뛰는 날. 근에 뛰는 날. 근에 뛰는 날. 글쎄 근에 뛰는 날인데. 그날 문제 계속 주세요. 예. 그날 그 근에를 뛰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근에를. 옛날부터 민속으로 다 그거. 네. 누르시고. 네 할머니. 할머니 옛날 써봤던 게 전에 내려오는 그건 아니죠 자, 그네를 뛰는 이유 그네를 뛰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네를 뛰는 이유는 여름날 모기를 날리다가 뛰는 겁니다 모기를 날리다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네 할머니 네. 저 그날은 즐거운 날이니까 뛰는 거예요 네 그게 즐거운 날인데 네 할아버지 무점 무점 정답 네. 아이고 바쁩니다 아이고 바쁘네요 네. 네, 다음 문제 예, 6월 6일은 현충일인데요 현충일은 뭘 기념하기 위한 날이죠? 현충일이라 네. 그날 저 군 네. 아저씨들 죽었나? 예,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 그래서 거기서 꽃다발도 갖다 주고 이제 뭐도 전부 다 그렇죠. 예, 국가 발을 위해서 목숨을 국가. 바친 젊은이들 네. 네 맞습니다. 혹시 군인 아저씨들이 할머니한테 데이트 신청한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뭐 그런 것도 몰랐었어. 중이 산이 그게 문제인데 그렇죠.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예,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6.25 때 뭐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6.25 때 군인 나갔어요. 아니 여기 할아버지. 나 우리 할아버지 얘기한다고. 길호순 할아버지는 6.25 때 뭐 하셨어요? 6.25 때요? 한 거 많았지요. 실탄 진지를 맞고 산 꼭대기 올라가고 예. 또 내려와서 실탄 지고 가던 애는 포탄 지고 가라 그러더군요. 네. 그러니까 포탄 지고 가고 네. 또 가더니 밥 지고 가라 그래. 이건 나가 세상 얼어 죽을 놈들이 꼭 나만 죽인단 말이야. 아 그래 올라가다가 여기를 한 방 맞았죠 대가리를. 어머. 초갈로요? 뿅! 그랬단 말이야. 예. 아 이게 뭔가 보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리 콧물이 흘러내려와. 아 콧물이? 콧물이 콧구멍 가서 나오지 않고 콧등에서 내려오거든? 예, 예. 이렇게 보면 빨간 피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봐라 이제 내가 안 올라가겠지. 그리고 밥을 갖다 주고 내려와서 너 왜 그러냐? 나 이 총에 말했어. 이 새끼 아파서 나무 그때 찔리고 총에 맞았다 그러네. 아 보세요 이 총에 말했지 이게. 아니야. 아 이 얼어 죽을 놈이 결국은 총에 맞은 게 아니란다 이게. 그래 찬이 보니까 여기 깝디가 이거 혼란보다 싹 나갔거든. 어, 야, 그 총에 맞은 건 총에 맞습니다. 꼬에 이래 찔린 가지고 벌렁 잡았는데 가지고 있는 건 총에 맞았구나. 그 병원으로 가라 그래. 옳다, 인젠 살았구나. 나흘 시간 왜 이렇게 지랄을 이렇게 빨리 낳았는지. 나한테 그냥, 너 나와. 왜 그러세요? 전방 가. 또 싸우셨어요. 그래서 또 싸우셨어요. 또 짊어지고 싸웠죠. 아이고 지금 그럼 흉터가 있으세요 할아버지? 제가 가봐야겠네. 요거도 좀 조그맣게 한 요거 좀 헤쳐보십시오. 어디 있었지 행기? 아 여기 있네요. 있죠? 예 있어 여기. 예. 여기 있어요. 아이고 여기. 요거 막 가만히 있어. 예 요만 예. 아이고.
고개 욕을 쳐야 되는데 욕을 쳐서 또 일하고 살아다녔어요. 그 여기만 했으면 돌아가셨죠. 돌아가긴 해 돌아가 그냥 죽었지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참 그냥 죽었지 왜 돌아가. 아니 그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 그렇지 그건 맞지. 아 그럴 수만 교도소니가 없지 그때 떠났으면. 그리고선 예. 또 나와서 갔어. 예. 가서 슬슬 하니까 나무가 딱 부러져 이렇게 예. 보니까 딱 내 저런 데 보니까 내가 여기를 맞았다 이게. 아 그치? 여기 또 맞으셨네. 여기 실탄이 들어가서 나오기를 여러분들 또 어머 여기가 어머 아이고 여기가 관통한 자리요. 아 여기가 어머, 예. 예 지금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이게 겨울에만 이 선이 좀 시려요. 그런데 그때 계획은 뭘 들었냐면 갈매기 소령 1등병 예. 이거 하나 달고 이거 맞고서 그 안 맞은 거든 놔두다 예. 맞고 나니까 총소리도 못 듣고 후방을 내려와서 예. 병원에 있다가 나니까 야 넌 이 선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똑대기 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물었는데 예. 이게 펴려면 이렇게 되고 여기 펴면 예. 이렇게 되고 아 이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군대 못 간다. 예. 근데 제대로씩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집에 이날 이때 그냥 농사를 짓고 시방에 있는 중이에요. 예.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네. 젊으셨을 때 처녀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죠. 이렇게 못 생긴 사람은 못 따라다녔어요. 아유 잘생기셨는데요. 멋있으세요. 정말. 멋있으세요. 예. 그럼 지금은 지금 할머니들이 따르세요? 시방은 한 70 먹은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지겹게 못 좀 그랬거든요. 어디서 만나셨는데요? 그거 행성사 만났지요? 어떻게 해요? 행성사 그것도 나물 뜯으러가 만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자 그날 저 당연히 내가 이렇게 팍 늙도록 쫓아다닌다 이게. 아. 참 정말 얼어 죽을 노릇이에요. 예. 이게 그 요즘 젊은 여자들이요 운동 같은 거 하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 물건인데 이거 이름이 뭐예요? 훌루프. 네? 훌루프. 훌루프? 훌루프? 훌루프야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 예. 조금만 더 쓰시지. 훌 루프 안에 중간에 뭐 하나만 더 넣으면 훌 뭐 우프 예 훌 루프 남북한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백두산. 네, 네 할머니 백두산 정답이었습니다. 강원 그럼 자, 보너스 문제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느 산일까요? 한라산. 네, 네 할아버지 누르시고 누르시고! 누르래요! 가만있어요. 내가 좀 생각을 해야지. 자, 금강산! 네, 금강산! 네, 할아버지 기회가 좀 있으세요. 자, 네. 할아버지 누르시고. 안 누른다는 얘기가. 네, 누르시고. 네, 눌렀습니다. 뭐. 무슨 산이요? 아이고, 뒷산이 그 무슨 산이 그거? 무슨 뒷산이요? 남북김이 뒷산. 아니, 저 군인 지는 산. 향로봉. 예? 향로봉. 향로봉. 예. 향로봉이 높습니다. 아 금강산 향로봉. 예, 아니 우리 있는데. 금강산사. 부인 고지가 거기 있는데. 예. 거기가 향로봉입니다. 향로봉. 향로봉 소원 금강산 이렇게. 네, 네, 네. 누가 누르셨어요? 내가 눌렀어요. 향로봉이라고. 예. 네. 아니야. 거기가 향로봉이에요. 아, 이 문제는 우리가 향로봉. 거기가 높잖아요. 거기 엄매나 높아요. 향로봉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는 그냥 다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는 뭐 높은 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제일 높아요. 그럼 한눈으로 제일 높다고. 그러니까 예, 됐어요. 네, 자 네. 이제 문제. 고성군에 있어 고성군에. 예, 예. 다음 문제는요. 녹두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빗대서 만든 노래까지 있죠. 그 지금 나오고 네, 이 노래. 네 할. 녹두부찌개. 네 할머니. 불렀잖아 내가 이걸 네, 뭐, 이거 안 나와? 녹두부찌개 들렸습니다. 그 뭐야? 네 할아버지. 빈대떡 빈대떡. 아니 할아버지. 청포. 예? 녹두 청포. 청포 들렸습니다. 빈대떡 빈대떡. 예? 빈대떡 이건 누르지 않아. 부치기. 아니 이게 빈대떡이랑 됐어 빈대떡. 아니 비키세. 녹두 부치기 다음에 또 뭐 있어? 빈대떡이요. 그래 빈대떡이랑 됐잖아 내가 이걸 눌러가지고. 이 노래. 그러니까 할머니 이 다른 분도 한 번씩 하시고 할머니가 제쯤에 틀렸으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누르셨으면 좋았을 거 그 얘기예요. 그럼 알아서 딴 사람. 알아서 딴 사람. 자 아, 정답 빈대떡 맞춰주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 문제는요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두고 하늘에 이거를 빗대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면 막 꽥꽥 소리 지르고 난리 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통 털어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스타. 예 네, 누르세요. 스타. 스타 정답.
할머니가 아니, 좋아했던 연예인. 연예인. 예. 김추자. 아, 김추자. 예. 김추자 씨만 좋아했어요? 예. 아니요. 그리고 나훈아. 나훈아. 남진이. 현철이. 아, 그래. 그러면 그런 사람 다 좋아해요. 예? 노래. 많아. 많아요? 아이, 할머니가 많이 얘기하잖아. 예. 감성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치. 그럼 할머니, 그럼 나훈아 씨 노래 하는 거 있으세요? 예, 있어요. 조금만 불러보세요. 네. 사나이 오는 마음을 그녀가 어려 사랑이. 네. 할머니, 이거는 저 박이 저기예요. 나훈아가 아니고 갈대의 순정인데 박일남 씨인데요. 아, 난 나훈아가 온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나훈아라고 하지. 나훈아도 불렀어요. 그럼. 네. 그러면 현철 씨가 부르는 노래. 또 사랑은 나비인가. 예, 예. 그 노래 해요? 그럼요. 고요한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가서 그런데 네. 할아버지는 노래 하시는 동안 계속 혼자 할아버지 노래 한번 하실래요? 난 노래 안 해요. 네? 못해요. 노래 안 배웠어요. 노래 안 배우셨어요? 다음 문제. 예, 옛날에 서당에서는요 자기 아이들한테 이것을 오랫동안 들지 않아도 부모님이 섭섭했습니다. 그 예전 교육의 필수 수단이었던 이 물건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교육할 때, 네 할머니. 회차리. 회차리. 지금까지 제일 많이 때렸던 자녀분은 누구세요? 우리 큰아들을요. 예. 18배 낳았거든요. 예. 18배. 예. 그래서 그 전에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예. 뭐 어디 공사 일을 한다 그랬는데 예. 거기 일을 가라니까 안 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마당에 바지락 떼고 빨래 넘기잖아요. 예. 바지락. 어. 그걸 해가지고서 딱 때리니까 시동각이 나더라고. 동각이. 그래 그게 예. 여주권 가슴이 아파요. 어. 큰아들님 그렇게 때리신 예. 게. 예. 그래 미안하다고 한번 얘기하셨어요? 얘기 못했어요 지금. 오늘 그럼 큰아들님한테 한 말씀. 뭐야 시방 저 52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그때는 애미가 그래서 그랬다. 나 오늘 강수 아빠 그때 엄마가 먹고 살기 바빠서 밀 그거 일하면 밀든다 그래가지고 네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 바지랑 때를 때린 게 여지껏 가슴이 아프다 강수 아범 이해 많이 해다와. 네 지금 생각해도 그러세요. 예. 네. 네, 아이고. 이제 풀리셨을 거예요. 네. 할아버지도 자녀분들 많이 때리셨어요? 안 때렸어요. 한 번도 때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늘 조금 이상해. 때릴 걸 왜 나? 안 났으면 안 때릴 게 아니야. 예. 귀엽지도 않아. 고생하고 나가서 때리지 마라. 예. 나 이렇게 말한 일은 많아. 예. 너 사실 상당히 괘씸해요. 왜 괘씸하냐? 그렇게 귀한 자손을 왜 때릴 걸 낳기를 무하려고 나. 시방 안 낳는 시대 아주 하나도 안 낳고 말았으면 안 때릴 게 아니냐. 나 그러기 때문에 시방과 언니 때리는 여자분 아주 괘씸해요. 짝입시 괘씸해요. 그러면 할머니, 네. 아이들을 할머니는 많이 때리고 키우셨잖아요. 뭐 별로 뭐 많이 때리진 않았어요. 갑자기. 아니 그때만 그때만. 왜 그러냐고. 갑자기 약한 모습. 아니지. 그때는 그 뭐야 먹고 살기도 바빴거든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러 가라니까 안 가니까. 안 가면 그 미를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화가 나서 때렸지. 그 다음에는 예. 이제 또 차츰차츰 이렇게 또 좀 농사를 좀 짓고 살고 먹을 게 있으니까 예. 애들이 그렇게 안 때리죠. 6월의 탄생화로 사랑하는 연인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많이 쓰이는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네, 할머니. 저 아이고 뭐야 그거. 사랑을 고백할 때. 네, 저 가시가 있죠. 가시 있는 거 장미. 장미. 그런 말이 안 나쁘다 해주게. 장미. 할머니 꽃 받아보신 적 있어요? 뭐 병원에 가서 아팠을 때 받아봤지 연애도 못 받았어. 할아버지한테요?
할아버지 못 받아봤어요. 그래요? 아 15살 시집 간 게 무슨 걸 받아보나. 15살에 가셨어요? 아이고 아무것도 모를 때 가셨네. 아무것도 모르지. 아이고 그럼 첫날 밤을 어떻게 치르셨어요? 15살. 아 첫날 밤 뭐 15살 시집 갔으니까 뭐 너무 조그마니까 예. 놔두고 16살 먹으니까 16살 먹으니까 그 다음에 슬슬 시작이 되더라고요. 외정 때 인피 백김치게 그 시집 갔지 15세. 예. 난 인피 아들이 꽃다발 여자 뭐 300장 남자 불알 수만 일본 사람이 그렇게 우리 한국을 한국에서 일본에서 그렇게 바쳐 달라고 그때 해피게 갈라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여자를 15살 먹은 걸 시집을 준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16살 먹더니 해방이 됐어요. 아 예. 그러셨어요. 8월 해방 됐어요. 예. 자. 예. 아유 할머니는 아주 옛날 얘기 들으면 재밌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오늘 어느 분이 1등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예 1등 현본선 할머니.